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 용기를 냈어요, 소원? 예림이가 이제 항상 극찬을 하던 게 있는데 아빠가 라면 끓여준 거 최고다 항상 했었거든요. 아, 내가 아, 깔끔함? 아, 깔끔함. 야, 밥, 라면 먹으라. 식는다. 와, 저거 먹으면 사위 근손실 걱정 1도 없겠는데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예림이 주특기가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맞아, 진짜. 집순이. 어, 하루 누워 있어. 누워 있고 다음에 빨래도 안 해. 안 하지? 여기 와서 처음 해봤지? 아무것도 안 했어. 얘는 다 처음이야. 근데 그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뵀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아, 그거는 그런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야. 다 파는 놈이 하게 돼 있어요. 아주 현명한 대답을 내주셨는데. 결국에 하는 사람만 해. 저희도 빨래 하다가 하도 안 하니까 입을 거 정말 마지막으로 남아야 빨래를 둘 중에 한 명. 전 팬티 마지막 한 장 남았을 때가 빨래하는 거예요. 아우, 네. 다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먹어봐. 아, 너무 커? 왜요? 뭐가 부족하세요? 이게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지, 이게 호주 메이트 프로인데 이제 우리 세대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호주 파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거 옛날에 이게 필요했겠지. 그거 옛날에 이게 필요했겠지. 아, 역시! 역시 아버지 마음은 딸이 제일 잘하네요. 아빠도 쓰다. 술 보자마자. 이게 물보다 이게 필요했겠지. 이게 야, 필요했겠지. 스탠드 보기 미안하게 그 창피한 데서 나 술 때리고 그러면. 근데 이 컵이 좋은 게, 여기 이만큼 소주 딸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 딸면 괜찮더라고. 와! 진짜 그 용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DNA지. 역시 부전 여자. 영창군 미안하네. 영창 술 안 하잖아.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몸 관리 때문에 술 안 드시나. 술 안 먹어요. 자,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 집들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애주가. 애주가야. 야, 근데 내가 장인이잖아. 네. 장인이 와가지고 주먹 그릇 대나? 아유, 괜찮아. 당연하지. 괜찮아? 아니, 뭐 아까 집안 자체가 좀 후져 보이지 않아? 스태프들이 뭐라 그러고 있어. 되게 아쉽네. 예림이와 나하고는 대화를 별로 안 해. 원래 평상시? 평상시도 대화를 잘 안 해. 근데 술은 먹었어. 뭐. 그거 참 이상한 에너지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없거든, 대화를 안 해. 그렇죠. 아버지랑 이렇게 한번 술 하고 싶어요, 저도.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은 한잔 할 만해. 나 일을 많이 했어, 지금. 짐 많이 옮기셨잖아요. 진짜 많이 옮겼어. 네. 어제 솔직히 해가지고 어깨 축지가 짐이 12개인가 그래요. 집에서 2층에서부터 끌어내릴 때부터 그걸 다 끄집어냈잖아. 나 해도 돼. 결혼해서 물어보는데 영찬이는 여기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일단 저를 엄청 편하게 해주고 제가 축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근데 예림이랑 있으면 그러한 스트레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렇지, 얘는 미래를 생각 안 해. 얘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나 미래를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미래 생각하니까 맨 누워있네? 미래 생각하니까 누워있네. 누워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 축구 얘기 안 하지? 네. 그 봐. 근데 그게 전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쿨한 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거고. 나는 저 우리 저 영창군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얘를 때려가지고. 사람들은 나보고 그런 거야. 딸이 시집가니까 마음이 적적하시죠? 아니야. 좋아서. 좋지. 너 생각을 해봐봐. 지금도 방구석에 누워있어봐. 이거 환장한다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딸인데 누워있으면 좀 이쁘지 않아요? 그래도 귀엽지 않을까요? 야, 얘한테 드린 돈이 안 나요. 얘 학교 보내서 싹다 했는데. 낙가림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경제권 누가 갖고 있나?
왜요? 관세권을 누가 갖고 있냐? 아 근데 저는 뭐 예림이가 원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예림이가 자기는 그냥 생활비 같은 거만 주라고. 내가 뭐 돈을 불리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뭐 많은 없지 거야. 얘는 재테크도 재테크 1도 없어 얘가. 얘 뭐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활비를 주는 게 나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요즘 다 저렇지 않나요? 네. 경기 선배님은 견제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지요. 아 그래요? 선배님은 그럼 돈을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거에 좀... 우린 재테크를 안 해요. 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나한테 투자를 하죠. 뭐 영화를 한다든지. 아, 사업! 아이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투자. 그... 내 신용카드는? 갖고 있어? 잘 갖고 있지. 아, 아까 썼구나. 아, 결혼하고 계속 가지고. 근데 그 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영찬이 카드를 써도 되나? 아니, 써도 되죠. 그게 애매하지. 그러면 영찬이 카드 쓰는 게 편해? 아빠 카드 쓰는 게 편해? 아직까지는 아빠 카드 쓰는 게 편하지. 당연히 아빠 카드. 그리고 여기도 살짝 내가 갖고 있길 바래, 아빠 카드를. 아, 아니야. 김선수. 아, 김선수. 오, 야. 그렇게 말하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아, 맞죠? 아니야, 아니야. 뭐, 혹시. 일단 갖고는 있어봐라고 했지. 일단 갖고는 있어봐. 근데 내가 카드는 줄 거니까, 내 거 쓰고. 아, 요거 참 문제네.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결혼을 했다고 야 예림아 이제 카드 돌려줘. 이걸 못 하겠더라고. 아 이미 정지시켜 놓은 거 아니야? 이미 한도로 훅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카드의 유통기한이 딱 지나면 줄게. 그걸 몇 년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몇 년 돼? 한 2026년 돼. 2026년? 멀었어. 그래 그거 갖고 있어. 요즘 다 아이들 늦게 낳잖아. 네. 저... 이 세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했네? 내가 마지노선일 때? 마지노선?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노산이 되기 마지노선일 때. 노산이 되기 마지노선일 때.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인데요. 네. 기준 나이가 뭐야? 그 병원 가서 나 검사. 아, 나와? 나 또 처음 들어본다. 노산을 할 때까지.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깜짝 놀랐어. 아니, 노산이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보통 뭐. 아들, 딸?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딸, 아들? 뭐 이런 거.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세 명이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다 가족이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림이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또 혼자여서도 꼭 그렇게 외롭진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진짜 많이 나도 두 명이고 싶고 원래 그냥 생각하는 건 한 명. 근데 아빠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는 엄마가 나 혼내킬 때 너 자꾸 이러면 동생 데려온다? 이러면 내가 막 잘못했어요. 막.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싶었던 애인 거야. 왜 너무? 그러니까 혼자가 좋았던 거지. 강아지들이 있어서 또 외로움을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해. 이제 소화시킬 겸? 소화시킬 겸. 용지 산책이나 한번 영찬이랑 시켜놔줘. 내가? 사위랑 둘이? 밖에 날씨도 좋은데 한번 나갔다. 내가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은지야 산책해 주겠다. 은지야. 이제 가자. 괜히 은지야. 두 분이서 눈치 게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나와? 이리 와라. 홍지. 홍지가 물어볼래. 홍지야. 너 숨통이 막혀 죽을 뻔했어요. 아, 숨 막혀. 내가 막혀 중간에 이제 룽지가 있으니까 괜히 룽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 진짜 궁금하다. 자기 사위랑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버님 요새 약주 많이 하세요? 아 요즘 술 별로 안 먹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 이제 챙기셔야 돼. 요즘은 서로 친해지려고 좀 이렇게 말을 계속해. 부상은 어디 당한 거야? 저 여기 종아리인데 근육이 조금 찢어져 갖고 근데 지금 좀
이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아, 노력해요, 노력해요. 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실 그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어, 용기를 냈어요, 소원? 예림이가 이제 항상 극찬을 하던 게 있는데 아빠가 라면 끓여준 거 최고다 항상 했었거든요. 아, 내가 제가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사위 아니었을 때는 막 좀 그랬는데 한번 혹시 알았어. 의미 있다야 선배님이 끓여주는 라면. 얘 라면도 가져왔대. 네. 야, 저 농지 라면 끓여줘라. 뭐야? 대견 라면. 강아지 라면. 강아지 라면이 있어요? 네, 강아지 어머. 자, 농지야 들어서 라면 먹자. 앉아있어. 내 라면 끓일게. 아, 네. 라면 1인자가 끓여주는 라면. 맛있을 것 같아. 라면의 비법을 보는 거야. 예림아, 잘 배워놔. 야, 이거 너무 쉬워. 이게 내가 만든 라면 있잖아. 그 두 개 합치는 거야. 맛있어. 그치? 맛있어. 그러니까 두 개 그냥 합쳐버립니다. 아버님의 라면이. 배고프니까. 숙주나물 조금만 줘요. 콩나물 넣으면 약간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숙주나물. 계란. 흰자만. 어, 계란 노란자를 넣어버리면 국물이 답답해져. 텁텁해져. 아, 이게 너무 맛있어. 그 닭가슴살이 주는 묘한 맛이 있어 그냥. 근데 식감이. 아, 근데 저거는 좀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인데요? 이 라면의 핵심은 뭐야? 깔끔한 거지. 깔끔함? 아, 깔끔함. 야, 밥, 라면 먹으라. 식는다. 와, 저거 먹으면 사위 근 손실 걱정 1도 없겠는데요? 농지 라면. 농지. 농지, 먹으라. 농지, 진짜 신기하다. 강아지 맥주도 있어요. 에이? 맞아. 알코올이 진짜 들. 아, 알코올은 없고. 아, 무알코올. 무알코올 강아지.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맥주 마시잖아요. 네. 그럼 걔들이 옆에 와 있잖아요. 네. 그럼 걔는 왜 못 마셔? 아. 강아지 맥주 나온 거예요. 흥지? 이거 봐.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빨리 먹었는데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소원을. 국물 같이 먹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드신다, 또. 와, 음식이 묘한 맛이 나지 않니? 그런데 약간 계란탕 같으면서. 어. 숙주나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나 약간 그 건강한 느낌. 식감도 좋고. 계란 흰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원해지고. 맛있다. 맛있는데? 네. 맛있어. 저는 닭가슴살을 넣으시길래 이거 무슨 조합이지 했는데 운동선수 사위를 위해서 단백질 보충하면 엄청 맛있어. 아빠도 이거 본인이 끓인 게 맛있다고 느껴져? 그래. 야, 내가 먹고 내가 말해보자고. 이게 음식의 기본은 바람이야. 그러니까 간 보면서도 오, 너무 맛있다 한 몇 번 하고 김선수한테 먹어봐라 그러면 맛없다는 얘기 못해. 그렇게 해야 돼. 몰아쳐가지고 진짜 정신을 해서 먹고 치워버려야지. 라면 장인의 철학이네. 좀. 그래. 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아, 저 농지가 한 번 라면 나 먹네. 농지, 그래. 생소해서 그래. 혀가 짧아요. 어, 얘가 짧아. 이제 먹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실세. 쫄았어? 네, 농지가 아직까지 면치기를 몰라서 그래 제가. 면치기 할 줄 알았는데. 조금만 잘라 좀 먹을걸? 이리 면치기를 첩해버리니까 네가 좀 먹을 거야. 면치기 없네. 먹잖아요. 아, 차원의 라면 먹는 게. 강아지 팔자가 완전 삼팔자네. 맛있어. 진짜 맛있다.